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출렁출렁 물결무늬가 들어간 글자는 어떻게 만들까요? 오늘도 우디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글자 안에 특정한 모양이 들어간 형태의 타이포그래피를 해볼 건데요. 알고 나면 정말 쉽다는 걸 다시금 느낄 거예요.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가로세로 2000픽셀짜리 캔버스를 깔았어요. 우선 바탕에 색상을 넣기 위해서 간편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활용해 볼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보시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고 위쪽에 있는 솔리드 컬러를 추가할게요. 그리고 컬러는 조금 어두운 색상을 저는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제 원하는 글자를 입력해야겠죠? 툴박스에 있는 타입 툴을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할게요. 저는 출렁출렁이라고 한글을 쓰고, 아, 서체는 잘난 채를 사용했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두께감이 있어야 뭔가를 집어 넣어도 표현이 잘 되겠죠? 서체 입력을 다 했다면 단축키로써 그저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글자를 닫아버릴 수 있답니다. 글자는 대략 가운데로 위치를 이렇게 시키고요. 이제 완성본을 보면 이렇게 글자 안에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결 무늬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 물결 무늬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선 툴박스에 있는 마르키 툴을 선택하고 캔버스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반틈 정도 선택 영역을 잡아줄게요. 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베스트 탑5 안에 들어가는 질문 중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선택 영역 잡고 나서 경계선이 뭔가 자꾸 이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배더값 때문에 그래요. 항상 선택 영역 툴을 다룰 땐 상단에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 배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의도한 게 아니라면 이 배더값은 0픽셀로 해둬야 경계선을 또렷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만약 배더값에 1픽셀이라도 수치가 들어가 있으면 그 수치만큼 경계선이 부드럽게 잡혀버리거든요. 아무튼 캔버스의 반 정도를 선택 영역으로 잡았다면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 계열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새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단축키 Alt Delete 키로 이렇게 색상을 가득 채울게요. 선택 영역 해제는 Ctrl D이고요. 이제 이 도형의 위쪽 부분을 물결 무늬처럼 만들어 볼게요. 그저 필터 하나만 적용하면 되는데요. 필터 이름이 뭐게요? 예상하다시피 웨이브입니다. 상단의 필터 메뉴에서 아래쪽에 디스톨트 그리고 밑에 부분을 보시면 웨이브라는 필터가 있어요. 이 웨이브 필터로 물결 무늬를 만들 수 있어요. 웨이브 필터 사용법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선 위쪽에 Number of Generator는 파동의 개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적당히 7 정도 수치를 준 다음 그리고 밑에 있는 웨이브 랭스 파동의 좌우 길이를 설정하면 돼요. 일정한 간격의 물결 무늬를 만들고 싶다면 웨이브 랭스의 이 미니멈과 맥시멈의 수치를 최대한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여기 있는 바 두 개를 이렇게 밑으로 다 내린 다음에 위쪽에 미니멈 바를 잡고 움직이며 알아서 맥시멈 바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수치를 100 정도 적용을 시킬게요. 마찬가지로 앰플리튜드, 파동의 진폭인 위아래 높이를 정하는 값이에요. 똑같이 두 개 다 제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위쪽에 미니멈 바를 잡고 위로 올리면서 대략 10 정도 수치를 적용시킬게요. 그럼 이렇게 물결 무늬가 보이죠? OK를 누르면 도형에 물결 무늬 웨이브를 적용할 수 있답니다. 이제 이 물결 무늬를 글자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어떠한 오브젝트를 틀 안에 슝 집어넣는 게 뭐였죠 여러분? 맞아요, 바로 클리핑 마스크죠. 클리핑 마스크 틀인 글자가 아래에 있고 넣고자 하는 물결 무늬 오브젝트가 위쪽에 있으니까 그저 단축키 Ctrl Alt G 또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키보드 Alt키를 누르고 움직이다 보면 커서의 모양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쇽 틀 안에 집어넣어 버릴 수 있답니다. 거의 다 끝났네요. 추가로 색상 변경이라던가 세부적으로 꾸미기만 하면 되겠죠. 지금 출렁출렁 이 틀 자체가 이미지가 아닌 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는 캐릭터 패널에서 쉽게 컬러 변경이 가능해요.
글자 레이어를 클릭하고 캐릭터 패널에서 컬러 탭을 클릭해서 색깔을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변경할 수 있답니다. 혹시나 속도감을 좀 주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글자니까 캐릭터 패널에서 이탤릭체를 추가하며 이렇게 글자를 기울일 수도 있고요. 클리핑 마스크 상태니까 물결 무늬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만 시키면 위치를 디테일하게 수정도 할수 있답니다. 물결 무늬의 색상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당연히 해당 레이어에 빈 여백을 더블클릭,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서 컬러 오버레이를 적용하면 색상도 얼마든지 쉽게 변경 가능해요. 여기에 뭔가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어떤 거시건 간에 같은 방법으로 그려서 클리핑 마스크만 시키면 되겠죠? 예를 들어 기포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요 친구를 여러 개 복사해서 위치를 시킬게요. 이렇게 밖으로 막 나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복사해서 기포 모양을 여기저기 배치를 해둔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같이 잡아서 Ctrl E 한 덩어리로 만들어 준 다음에 똑같이 Ctrl Alt G 클리핑 마스크만 시키면 짜잔! 출렁출렁 물결 무늬가 들어간 타이포 그래피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어떤 글자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 넣느냐에 따라 재미난 타이포를 만들 수 있어요. 어느덧 64번째 포토샵 강좌잖아요. 오늘 따라해본 이 예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앞서 다 알려드렸던 기능들이에요. 정말 똑같은 거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디자인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기본이 탄탄한가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따라해보고 같이 배우다 보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혹시나 와,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말만 하지 말고 정말 1강부터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이 모든 걸 공짜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퍼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강좌도 도움이 됐다면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구독과 최신 강좌 및 라이브 소식을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는 알림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포토샵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